자, 미국 현지에서는 오늘 TV 토론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요. 워싱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최지현 특파원, 일단 TV 토론을 마친 두 후보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? TV 토론 직후 두 후보 모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. 두 후보 모두 최고의 토론이었다며 50여일 남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. I think that we think today was a good day, and it kind of was. This was my best debate. I thought it was very good. I thought. 이 트럼프는 3대 1 토론을 이겼다고 자평했습니다. 오늘 토론을 주관한 ABC 뉴스의 진행자 두 명이 해리스 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. 해리스 캠프 측은 트럼프가 만든 어둠과 분열의 페이지를 해리스가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백악관 분위기도 비슷합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조차 아니었다며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누가 미국을 위한 비전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미국 주요 언론들도 대체로 해리스의 판정승으로 보고 있습니다.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63%가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평가해 37%인 트럼프를 압도했습니다.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미끼를 던지면 트럼프가 계속 물었다며 해리스가 토론회를 리드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양측 모두 추가 토론회 참가 의사를 드러내면서 11월 미 대선 전에 2차 TV 토론 개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. 로이터통신은 폭스뉴스가 양측 캠프에 10월 TV 토론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